야, 나 이번에 개콘 검사 갔다 왔거든. 말했냐? 나 검사 너 간다고만 들었어. 어? 누구한테 들었어? 조용히 야, 형 근데 개콘에서 형이 오면 진짜 개콘이 진짜 뭔가 히든카드 하나 가지는 거 아니야? 그래?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야야야 그게 아니라 이번에 뭐 방송사 안 가리고 SBS, MBC, KBS 그리고 뭐 신인들도 있고 하거든. 그래서 좀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인데 검사했는데 다행히 통과했어. 아 그래? 잘 됐네. 코너 하나 통과했고 봉숭아학당도 한데 캐릭터 아, 다시? 봉숭아학당 캐릭터 한 개랑 코너 한 개 두 개 이거 통과했어. 진짜로? 하고 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. 야, 너 좀 빡시게 짰겠구만. 그랑이 원래 좀 아이디어가 신선해. 나도 어, 약간 대박이다. 짜는 거 좋아해가지고. 딴 것도 짜잖아. 뭐 질질 짜는 거? 아, 형 젖소 좀 잘 짜잖아. 좀 들어볼래 코너? 왜냐면 2주차 짤 때 니들한테 좀 도움 좀 혹시나 아~ 내가 구하면 그래. 좀 시바이 같은 거 짤 때 구다리랑 그런 걸 용이랑 또 잘. 그러니까 너네들 좀 그래도 재훈이 원래 좀 기획하고 너도 짜는 거라고 하니까 첫 번째 그 녹화 어제 했거든? 11월 12일 날 나가거든? 아 진짜로? 응 나가는데 코너장으로 나가는 게 이제 형제끼리라는 거거든? 형제끼리? 제목 좋네. 제목 왜냐면 제목 네 글자 다섯 글자가 그렇지 뜨는 거 기억에 남는 거 형제끼리인데 왜 형제끼리를 했냐면 요즘에 너무 자극적인 것만 많고 하니까 형제끼리 공감대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예를 들면 형제가 이제 뭐 모르는 상황에서 만났어. 동생이 뭐 어려운 걸 겪고 있어. 여자친구랑 데이트 중에 갑자기 어? 여, 오빠 내가 첫사랑이야? 내 첫사랑이냐고? 막 이랬는데 동생이 얼버무리는데 형이 모르는 척 도와주는 거지. 순대해? 어? 야 너 누구잖아? 너 모태솔로잖아?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딱 좋아 뽀로로 인형 사주. 너 맨날 인형 사다가 집에 처박아두잖아. 요새 시중에 파는 거 거의 다 짝퉁이래. 괜히 사주기 싫으니까 짝퉁이래. 이건 진짜야. 아 봐봐 똑같이 안경도 쓰고 있잖아. 이건 제 안경인데요? 이렇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음악 장치 넣어가지고 그걸 욕하겠다고? 장난치는 거야. 아니 형제끼리니까 모르는 거지. 형이고 동생인데 여자친구 모르니까 형이 도와주는 거야. 형제끼리 그 우애 있게 남자들 간에? 남자들 간에. 그러니까 첫사랑이 아니야 이런 공감대 있잖아. 오빠 나 첫사랑 아니지? 너 모태솔로잖아 임마. 브라보 브라보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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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형이 가끔 보면 중국 사람 같아. 잘 베껴 뭔가를. 아니 근데 그거 그게 베끼는 거 아니야? 어제 녹화 떴는데? 아이 뭐 빵 거장난 옛날에 야 제작진이 남자끼리. 그거를 허락을 안 하지. 했어 어제 했어. 녹화를 했어. 나 하고 왔어. 에 진짜로? 어 야 그거는 그냥 그 우차사에서 했던 거랑 완전 똑같잖아 그냥. 뭐 우차사에서 뭐 했는데? 오 그거 남자끼리 친구야 내가 한 코너 아니야. 그래 남자끼리 뭔데? 네가 뭐 했는데? 재훈이가 그 은영 선배랑 그 막 당하고 있으면 재준 선배나 다른 남자들이 막 도와주고 그러면은 형 신이 뽑혀가지고 빨갈 때 우리한테 인사할 때 그때 그래 너 나한테 막 90도로 인사해 당시에. 아 근데 개그라는 게 그렇게 따지면은 아예 못해. 아니 그게 통과된 게 나 웃긴데 아예 그건 똑같은 거잖아. 녹화를 떴어. 그럼 방송을 안 내보내겠지. 그냥 너 기분 좋아라고 해준 거 아니야? 아니야 관객들 막 웃고 막 박수 치고 난리 났어. 하하 이러면서 가자. 그건 네 얼굴만 봐도 터지는 거고. 다르잖아. 나는 브라보 브라보 나이 조금 다르긴 해. 근데 내용이 똑같네. 이거 녹화해가지고 2주차 짜오라고 했어. 진짜야? 2주차 짜오라 했는데. 아 수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. 맞아. 아 이건 중국 사람이네 뼛속까지. 중국어 해봐. 생긴 거 보소 씨발 내가 베이징 사람인가 했는데. 뱉었네. 야 이런 거는 우리 원래 개그맨들끼리 상도가 있잖아. 이런... 이 형 원래 잘 뱉겨. 여자부터 잘 뱉기고. 그래? 그만 뱉겨. 내 옷 좀 뱉겨봐. 아 이 형 뱉긴 거야. 아 그 코드가 있어. 코드 같으면 다를 거야. 뭔 코드? 내가 이제 원래 본명이 박종욱이잖아. 그래서 나한테 이제 우기 우기 이런 장치가 있거든. 재훈 똑같네. 뭐 자꾸 똑같다는 거야? 다르다니까? A부터 Z까지 다 똑같아. 그니까 아 이미 녹화를 떴다니까 어떻게 그럼? 그거 내가 얘기할 거야. 나 페북에 올릴 거. 표절 개그맨 박종욱 해가지고. 아니 내 생각에는 이건 방송 못 나갈 것 같은데? 제작진들도 맞아 뭐,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해준 거 아니야? 진짜로. 그럼 뭐 하지 마 이 코너? 하면은 얘만 엿대. 사회적인 형, 사회적인 매장이야. 아니 난 야.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. 아니 난 매장 안 될 것 같아. 난 그냥 코너. 생각이 없어? 아 해봐. 그럼 내가 매장 시킬게. 아, 하지 마. 아 하지 마.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해. 더럽고 치사해서가 아니라 형 검사 같았으면 일단 형 저작권료로 나한테 개인적으로 돈 좀 보내. 뭐 이렇게. 생각해보니까 이 형 김구라 선배 빵 거 아니야? 맞네.
너 그 성시경 그 먹는 거 따라 그것도 꽃집 못 맞지? 그거는 밀렸잖아 나선호 같아. 형 그렇게 빨 거면 가서 그냥 빨랫방을 해. 다 빨아버려. 아 그러면 봉숭아학당 캐릭터 검사 같은 거 한번 들어볼래? 요즘에 KBS에서 그 심의가 너무 세다. 시청자들. 어머니 여기 막 개그 막 이런 거 베껴요. 응? 개그를 베껴요 남의 네. 개그를. 아니 사실 말이죠. 친구라예요. 왜 그래요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남의 꼴 베껴요? 봉숭아학당 캐릭터가 일단은 KBS 심의를 내가 타파했거든? 혁신적이다 그랬어. 일단 스님이야. 왜냐하면 종교가 된대? 된대 스님 캐릭터 된대 스님을 해가지고 봉숭아학당 등장할 때 선생님 하면서 등장하잖아. 오토바이를 타고 등장한 거야. 그리고 우통 까고 스님도 우통 까고 등장하는 거야. 오토바이 타고 선생님 하면서 완전 그냥 똑같은 걸로 했는데 뺏겼네. 아 뭘 뺏겼다는 거야 도대체? 나 옛날에 했던 거 그냥 똑같은 거 하는 거네. 뭐 했는데 네가? 배꼽불러 초반에 뭐 나 못 봤어. 뭐 했는데? 스님하고 내가 우통 까고 다니고. 아니 형 상습범이야. 아니 그 네가 대한민국에서 1등이야? 스님하고 우통 깐 게? 아니 난 1등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. 그럼 내가 해도 되잖아. 해도 돼. 아 해도 되는 거야 이거. 난 그걸 통과시켰다는 제일 좀 웃긴 거고 너가 그냥 그걸 한다는 게 그냥 웃겨. 웃기잖아. 야 혁명적이야 신이. 뭐 혁신적이야 이주라더니 옛날에 했던 거. 아 해도 돼. 하면 되는데 너가 더 마이너스라는 거지. 야 우리 그냥 배꼽불러 커뮤니티에 올리자. 다 배꼽한다고. 응 그러자. 우리 부대 있어. 구독자 부대. 형 집에 죽은 새 이런 거 갈 수도 있어 택배로.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 도대체. 우기 먹방! 처먹어 그냥 방에서. 잘 먹더만. 야 근데 봉숭아학당에서 스님이 우통 까고 오토바이 타고 등장하는 거는 신선하지 않냐? 학교인데? 근데 진짜 나중에 네가 욕먹는 건 나는 난 분명 말렸다라고 난 말해주고 싶어. 병신새. 해봐! 나 커뮤니티 올릴 테니까. 아 그 뭐 하지 말한 거야 뭐 하라는 거야 말 뭐야? 하지 말라고. 하라고. 아 봐봐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야? 야, 사실 까였어 개콘. 뭘까요? 뭐가? 검사만 들어갔다 까였다고. 뭔데 우리한테 얘기한 거? 우리한테 얘기한 거 했다 까인 거야? 아 다른 거 했어. 딴 거 뭐 했는데? 죽으라. 그것도 뺏겼네. 식상하대. 식상한 게 아니라 형. 이제 그냥 뭐라 하글 때지 사람들이. 뭐래 작가님이 보고 많이 했던 거 아니야? 많이 했던 거 아니야. 야 꺼져. 많이 한 거 6년 됐는데. 야 저 새끼 쫓아보래. 알았어. 우리도 그 형 해. 예전에 하려고 나 대본 써놓은 거 있는데 몇 개 줄게. 검증된 거야? 검증된 거야. 검증 우리 빵빵 터진 거 있긴 넘어가서. 빵빵 터졌어? 캐릭터 있어? 응. 고맙다. 캐릭터 있는데 여생남이야. 여자를 좀 밝히는. 아 왜? 아 여생남 캐릭터 좋지 않아? 아 왜? 안녕하세요. 여생남. 이러면서 나와. 여생남입니다.